신앙은 언제나 극단으로 치우칠 때 진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극단적 신앙에서 잘못 오해되고 오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을 간과하는 사람들은, 믿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그들은 믿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잠자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인간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도외시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인간다워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그런 말을 복음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보다 더 우선시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오해하면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누군가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곧 예정은 선교를 불필요하게 한다라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9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1장에 이르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진리를 정리하며 동시에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애끓는 사랑과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교가 서로 충돌되지 않는 것이며 도리어 참된 예정 신앙은 선교적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 세 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마치 부록과 같이 삽입된 것으로 로마서 전체의 문맥을 해치는 것으로 여깁니다만은 8장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며 그 구원의 본질을 다 설명한 이후에 이 하나님의 예정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죠. 이 예정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고백하는 참된 신앙 고백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며 또한 선교적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구원에 관한 지식을 정리한 이후에 9장부터 11장까지 이 하나님의 예정과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하여 설명하고 12장부터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복음이 나타나는 삶을 살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9장 초반부에 사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한 자기 마음속에 큰 고통과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소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하는 마음은 단지 같은 혈통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졌던 특별한 위치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율법이 주어졌고 많은 약속과 언약이 주어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런 놀랍고 엄청난 특별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신앙 가운데 처해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통과 근심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면서 또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전도적 열정이요 선교적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예정 신앙은 선교적 신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만일 선교적인 신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예정을 오해한 것입니다.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누구는 믿기로 돼 있고 누구는 믿지 않기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예정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9장 말씀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10장 11장까지는 연결된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혹 시간을 내 성경을 읽을 때 이 9장부터 11장까지를 통으로 한꺼번에 그 흐름을 읽어가시면서 매주일 말씀을 이렇게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저 매주일 설교 시간에만 듣는 말씀으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읽으시면서 함께 주일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쉬울 줄 압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바울에게 큰 근심과 고통을 만들어내었고 두 가지 중요한 의문을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의문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의문, 그것이 불신자이건 신자이건 간에 먼저 이렇게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통로가 되고 또 메시아의 족보에 함께 통로가 되었던 이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 바울 당시의 현실을 보면서 또 오늘 이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런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것이 만들어내는 의문을 제기하며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에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9장 6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자, 밑줄 친 부분에 답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두 번 나오죠. 그런데 그 설명을 보면 다른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앞에 이스라엘은 유대인 형통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동족 유대인을 말하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내의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다른 차원의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그의 서신서 등에서 매우 폭넓게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바울 서신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본문의 이스라엘은 어느 이스라엘인가를 연구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인가 연구하는 학자들만 해도 아마 전 세계적으로 수백 명이 될 겁니다. 바울 신학자들이 다른 곳에서는 갈라디아서 대표적으로 6장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당연히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전체의 목적이 뭡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의 문맥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할 때는 혈통성을 강조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맥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의미가 결정이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앞은 분명히 육적인 혈통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그 이스라엘 내의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이스라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새로운 창조 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역사되고 있는데 진정한 이스라엘을 만들고 있다. 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있다. 육적 이스라엘, 곧 동족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불신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은 계속해서 참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 후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는가? 그것은 육적 유대인에 갇힌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도 포함되어 있지만 유대민족 밖에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은 단어 자체가 혈통적인 유대인만의 이름이 아니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도 후반부에 쓰게 되는데 바울서신에서 온 이스라엘.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이 대답을 보충하여 설명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아브라함의 두 자녀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입니다. 7절에서 9절의 설명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모두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였습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종의 신분이었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녀가 아닙니다.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삭은 약속이 먼저 지어지고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스라엘인가,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라고 할 때 중요한 기준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녀인가입니다. 9장 8절에서 그것을 설명하죠.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거듭난 자녀들은 곧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 바울의 동족 유대인에게도 그런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10장에 나오면 그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라는 그 설명들이 바로 그런 문맥이죠. 이 한 가지 예를만 들지 않고 또 다른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들이 시비를 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어머니가 달랐기 때문이고 하갈이 이방인이자 종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이제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이삭 그리고 동일한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두 자녀를 예로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가 이삭의 두 자녀 에서와 야곱의 예이죠. 10절 13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같은 어머니 리브가에서 태어난 쌍둥이인데 그 자녀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곧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섬기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를 버렸다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은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여 야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뜻을 말씀하신 것이지, 에서는 하나님께서 추방하는 존재요 지옥에 보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을 또 인용할 때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밑줄 친 부분 중요합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 뜻을 이루신다 그런 뜻입니다. 에서와 야곱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야곱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더 남자다운 것 같은데요. 음흉하고 교활하고 속이는 야곱보다는 단순해서, 너무 단순해서 자기 걸 챙기지 못하는,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에서가 인간적으로는 더 멋있어 보인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이나 악이나 어떤 행실이나 인격도 나타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이것을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선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심으로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왜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보는 것, 볼지 모르지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서 있는 어떤 조건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인간적인 조건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어떤 조건으로 제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조건에게서는 인간에게 있는 어떤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말에 또 마음에 걸림이 되죠. 왜 미워하시지?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 고대 근동문화에서 미워하다라는 단어, 우리말로 미워하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그 단어는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제자도를 설명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게 오는 자는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은 부모, 형제,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문자적으로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적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의 육신의 생명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대고 예수님 믿을래 아니면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려고 할 때 우리는 생명을 내놓고라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순교한 겁니다. 잠시 살다 죽는 육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영원한 생명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생명을 내어주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로 생각했을 때 그것은 간단한 계산이죠.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이기에 그 어떤 관계, 부모와 가족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 우선순위,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의하여 마치 에서는 미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절대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편에서 보면 내가 선택되지 않은 것에 마치 하나님이 미워한 것처럼 느낄 정도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집중하셔서 야곱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 편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택한 자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해 오셨습니다.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합니까? 나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아셨고 야곱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선택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나의 결심, 나의 믿음,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정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과 부르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세상의 종교를 다 판단해 보니 기독교가 제일 믿을만 하구나, 그래서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나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정신앙, 나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정신앙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구원에 대한 모든 복음의 진리를 다 설명하는 직후의 9장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선택과 판단과 믿음을 믿으십니까? 자신의 믿음과 선택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의심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없는 이 타락한 세상 문화에 인접하고 있기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정신앙은 무엇입니까? 나는 흔들릴지라도 이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 나로부터 시작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하심과 정하심과 선택과 부르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구원하실 것이다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지난주 본문이었던 이 본문이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양재 3부에서는 지난주 미국의 탈보신학교의 단 스누키안 교수님이 설교하셔서 잠언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듣지 못한 로마서 본문을 동영상을 통해 듣고 오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그냥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난주 본문은 다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나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반드시 온전히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정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이 예정신앙을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까닭은 나의 판단과 결정을 마비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정신앙은 인간의 판단이나 선택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인간의 모든 판단과 선택을 의미 있고 중요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운명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자기 자신이 세상에
자기가 내리는 결정과 선택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의의가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은 어떤 시 오면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언제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정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시고 영어롭게 하시는 그 구원이 나의 판단과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선택이었기에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신앙이란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정신앙을 가진 사람은 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결정보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를 늘 귀 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 때는 목적과 뜻이 있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나를 통하여 그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바울이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면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화끈하게 한 번에 그렇게 변화시키실 것이지 왜 먼저 택한 사람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믿으라 그러고 믿지 않는다 그러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이 선택을 통하여 왜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가? 그러면 택함 받은 사람은 좋지만 택함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불이한 것 아닌가?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은 불이하신 것인가? 현재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있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불의하신 건 아니냐? 그렇게 도전하는 질문이에요. 대답은 아니다가 아니라 결코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9장 14절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회개 요구하지 않고 그냥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구원하시면 되지. 먼저 택한 사람을 통하여 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가?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버려지는 것은 불의한 것 아닌가?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mercy라고도 표현하죠. 은혜는 grace죠. 그런데 이 긍휼이 먼저 우리에게 나와야 합니다. 긍휼과 은혜의 차이점은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지 않게 해주는 게 긍휼이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엇인가 더해주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는 긍휼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일부만 택해서 천국에 집어넣어 주니 하나님 불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야지 일부만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간다니 그 불의한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이죠. 엄청난 착각이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가야 마땅한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야 마땅한 것.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
하나님을 배역한 인간 아담 안에 있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구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한 영혼도 구원하지 않아도 되는 인간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택의 과정을 통하여 한 영혼을 부르시고 또 다른 영혼을 그 선택 받은 영혼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지기를 원하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전 인류는 배교적인 뿌리에 정죄함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있다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뒷문장이 중요해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해도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에 불평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일부를 버리신다면 그 하나님 불의하신 거다. 이 문제는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잘못된 가정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더 나은 사람들을 택하여 천국에 보내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누군가를 버린다면 하나님 불의한 것 아닌가? 그것이 아닌 것인 성경에 예로 든 것이 바로입니다. 애굽의 바로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인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또 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에 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누군가를 완악하게 하십니까? 이 말은 앞에 미워하다는 말처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악을 불어넣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완악함 가운데 태어납니다. 완악함 가운데 태어납니다. 인간의 교양과 문화 교육으로 그 죄를 커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은혜로 인간의 완악함을 제어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며 살고 있는 것이지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을 제어하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세상은 곧 지옥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는 이유가 이 세상에 이런 혼란한 사건 사고 이런 악이 횡행하는 이 모습을 보니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믿습니다고 말해요. 그건 또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은혜로 인간의 완악함을 통제하고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제어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 상태가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제어하십니까? 악을 끊임없이 심판하시는데 악인으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악이 처음엔 성공하는 것지만 나중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악을 행하는 사람끼리 서로 배신하고 서로 관계가 틀어지고 더 욕심부리다가 또 깨지고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악인들이 서로 막 작당을 하다가 우리는 충분히 얘기하죠. 더들이 틀림없이 배신한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스토리예요. 이 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악은 원래부터 있던 것도 아닙니다. 악은 반드시 선을 이용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선의 기생충이에요. 선을 배반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선을 이용해야 돼요. 사기치려면 처음에 신뢰를 받아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나 사기칩니다 라고 오는 사람 없어요.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신뢰를 얻는 행동을 하죠. 약속을 잘 지키죠. 그리고 사기를 치죠. 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선을 일부를 이용해야 돼요. 도둑질하려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철저해야 됩니다.
남들 다 깨어있을 때 도둑질 못해요. 부지런함, 철저함, 핸드폰도 철저히 소음해야 됩니다. 그런 철저함이 없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다 선의 영역이죠. 왜 그럴까요? 악은 원래부터 존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악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세계에 반대하며 뛰쳐나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천사의 모습을 하는 게 원래 천사였기 때문이에요. 천사의 속성을 모르는 존재가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하겠습니까? 이처럼 이 완악함이 인간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 완악함은 일부 선을 아는 완악함이에요. 그래서 바로도 보면은 처음에 내어줄 것처럼 보내줄 것처럼 그것도 선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의 끊임없이 선으로 돌이키려 뭐야 회개하는 거예요. 이 완악함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함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요구되는 게 회개인 겁니다. 저는 악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은 그 보호의 장치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 결과 완악함으로 나아가 결국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예정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구원하지 않고 왜 일부를 택하셔서 구원하게 하시고 거기서 완악한 자를 하나님 그냥 뒤집으셔서 하시면 되지 않을 것입니까? 라고 말하지만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계속 베풀어도 끝까지 완악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의 예처럼.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지옥이란 지옥에 가서도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모이는 곳이 지옥이다. 지옥불에 떨어지자마자 회개하고 막 부흥회하면 그게 지옥이겠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져도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미움으로 가득 찬 곳이 지옥인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택한 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회개를 요청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이루실 때 먼저 택함 받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예정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예정신앙,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영혼들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택함 받았으니 됐어라고 그칠까요? 아닙니다. 바울처럼 내가 이 선택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 예정신앙을 깨닫는 사람은 선교적 신앙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간절한 열망이 불러일으켜져야 그것이 참된 예정신앙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예정론은 선교와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교를 일으킨다. 예정은 선교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택함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니 이제 우리를 불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